죽이네. 오디오에서 차량은 소리를 듣는 공간일 뿐 차량의 가격이나 크기에 비례하진 않습니다. 물론 고가의 차량들의 경우에는 철판이나 차량 울림통 자체가 강성이 좋아서 더 잘 나는 경우는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스피커와 앰프의 장비만으로도 작은 차, 경차나 아반떼, 소형차에서도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단순 스피커 교체 작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3시간 내외로 보통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풀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크, 앰프, 프로세서, 스피커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작업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에 가장 저가형으로 튜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피커만 교체해서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얻는 게 일단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렴한 제품은 5만원에서부터 6만원에 해당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고가형 제품들은 뭐 6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제품들도 가장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장착과 함께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요즘 차량 중에 트위터 스피커가 삭제돼서 나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트위터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보통 5000Hz부터 2만Hz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담당합니다. 실제 가청 주파수에서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인데요. 트위터만 바꿔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음색과 전체적인 밸런스도 트윗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위터만 바꾸셔도 좋고 그 다음 미드레인지나 우퍼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교체를 하셔도 충분히 만족감이 좋은 튜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소닉 디자인이나 비위드와 같은 굉장히 고퀄리티 음질, 음압은 낮지만 해상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일본과 약간 비슷한 성향으로 카오디오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내 차에서 어떤 노래를 듣는지 모르게 굉장히 조용하게 하지만은 스테이지나 무대감은 확실히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회장님이 그 뭐 영상에도 나왔던 브랜드인데 포칼에서 나오는 그랜드 유토피아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이제 카오디오용으로도 출시가 돼서 스피커 유닛만 해서 2200만원에 나온 모델인데 그랜드 유토피아는 제가 알기로는 홈용으로 쓰는 건 스피커만 2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프라던가 이제 기타 성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00에서 200 그 이상 가기도 하고요. 뭐 정말 좋은 장비를 같이 한다고 하면 5000에서 600만원, 5000에서 6000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카오디오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오래 있거나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공연장이나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리얼 사운드로 들어보신 분들이 차에서 다시 소리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좋은 클래식이나 음악들을 들려주기 위해 오디오 튜닝은 개인의 성향이나 자주 듣는 음악적 취향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트렌드나 남들이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을 따라가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한 뒤에 튜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스피커를 장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값비싼 튜닝을 한 뒤에도 순정 소리가 그립다던가 아니면 중복 투자를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한 뒤에 튜닝을 하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